저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태교를 할때 찰흙을 만지는 거를 이제 배우셔서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공룡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캐릭터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취미를 엄청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공도 조소로 선택을 했고 피규어나 순수예술 둘 다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스타일을 반영해서 거기서 차이점은 이제 좀 대중성과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다양하게 자기들이 아는 컨텐츠를 이용한 캐릭터를 소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지고 만지고 때문에 그 대중성과 접근성의 차이에서 피규어와 순수예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악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좀 악당들의 캐릭터에 좀 더 끌리는 편이었거든요. 약간 그 악당들은 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알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악당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좀 더 덩치가 있고 좀 더 위협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독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본 제일 충격적인 변신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독자들이 그때 느꼈던 공포와 충격을 다시 표현해내고 싶었습니다. 제 원형사로서의 욕심이라는 게 있다면 끝내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하면은 이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또 어떤 걸 하지, 다음엔 또 어떤 걸 하지 이렇게 막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항상 생겨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규어의 정체성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 피규어 시장에서 좀 더 젊은 세대 원형사들이 스태츄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BWFC에서 작업도 하고 좀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 좀 더 스태츄나 이런 애니메이션 피규어 쪽으로 좀 더 많은 팬층이나 아니면은 원형사 지망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만의 해석을 넣는 게 이제 작가가 자기의 도장을 찍듯이 조금 자신만의 트레이드마크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최대한 원작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표현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이제 콜렉터들이 색다른 표현을 즐기면서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콘텐츠에서 크게 이질감 느끼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면서 작업을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머리 쪽이나 이제 가슴 흉부 쪽에 클리어 파츠 아래로 약간 에일리언이랑 비슷한 그런 외계 스타일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꼬리를 키움으로 해서 좀 이제 한 각도에서 뿐만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피규어를 보고 즐길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죠. 그냥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그래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겠지. 한편으로는 그래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대표한다고 해야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거운 칭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천하제일 무도회 처음 출전한 어린 시절 손오공처럼 조금 이제 그 악으로 깡으로 부딪히려는 그런 자신감이랑 의지로 대회 참가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제 시상식 때 빨리 만나뵙고 싶습니다.
Yeah!